이제부터 독일로 여름휴가를 떠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휴가를 즐기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인지 독일에 많은 사람들이 강변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족과 연인,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잔디밭에 앉아 흥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강 위에는 파티보트들이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파티에는 셀카가 빠질 수 없겠죠. 저는 강변 파티장 바퀴에 아이들과 스테이크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리에는 사랑을 약속한 연인들의 이름이 새겨진 장미통들이 서로를 묶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 놓은 놀이공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상자 쌓기 게임의 우승자입니다. 저 아이는 저 높은 곳까지 상자를 쌓아서 배를 울리고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종류의 게임들은 유럽의 전쟁 문화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을 넘어가야 적군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정복하기 위하여 기어오르고 뛰어놀고 나는 이것을 정복하고 말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독일은 어린이들을 위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 되는 것은 어린이들입니다. 이제 제트보트를 탈 차례입니다. 저기서 친구가 손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함께 인사를 나눠주세요. 잘 다녀와.
광란의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포즈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예뻐 예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저 무시무시한 해적을 엄청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마도 옛날에 방영되었던 말괄량이 삐삐나 용감한 바이킹 비키가 큰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해적은 무서워요. 모터포트는 원하게 물줄기를 가르며 마인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해양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린이 해양경찰선이 여기 청박해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의 손길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제가 구해드리러 갈게요. 저는 시청 광장에서 거리의 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저에게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을 연주해줬습니다.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연주에 감동받았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시청에는 시를 상징하는 깃발과 독일 국기,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청 광장에서는 시리아와 관련된 대모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이 나와서 신고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키 큰 미키마우스 아저씨는 어린이를 위해 다정한 포즈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 버블 마법사 아저씨가 버블쇼를 펼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지? 버블이 날지를 않네. 이 교회는
독일 프로테스탄트의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네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